네, 이번에 이렇게 풀볼 문제는요, 우리 2020학년도 9월 모평 가형 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의 각이다. 요거 몇 사분면의 각인가요? 2사분면의 지금 각이 되는 거겠죠. 우리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? 2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였었죠? 올산타 클로스. 그거 생각해 주면 되죠. 얘는 사인 함수만 항상 양수인 그런 값입니다. 그쵸. 그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.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을 때 코시컨트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. 우리 코시컨트는 사실 이제 사인의 역수다. 즉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을 구하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될 거고요. 요거 이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로만 남기고 싶잖아요. 그게 바로 각변환의 작업입니다. 사실 각변환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외울 수도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유도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각변환을 하는 방법을 알면은 좀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파이 앞에 정수가 있는지 보세요. 정수인지 아니면 2분의 홀수 파이인지를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정수였었을 땐 사인이 그대로 얼마? 그대로 사인 이렇게 오고요. 뒤에 있는 세타는 우리가 항상 예각으로 취급을 해줘요. 그냥 요거는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예각으로 취급을 해줬을 때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?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만큼 가고 조금 더 가는 거니까 3, 4분면의 각이 되겠죠. 3, 4분면에서는 무슨 수만 양수? 올사탕코 해주면 탄젠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가 됩니다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려는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을 구하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코사인밖에 모르거든요.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구할 수 있냐? 구할 수 있죠. 그쵸? 어떻게?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?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값이 얼마니까 걔가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값은 1 마이너스 얼마? 요거 제곱해주면 25분의 9가 되겠구나. 그러면 25분의 얘가 얼마죠? 25분의 16이 될 것이고 사인 세타 값은 루트 씌워주면 뿔마 5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근데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 각이었었으니까 2사분면 각이었었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무슨 값? 양수.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네요. 맞죠?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5분의 4인데 앞에 아까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돼요. 근데 그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